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제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침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안 찍고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영상에 출연하는 래퍼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한국 힙합 커뮤니티들 보다가 알았습니다. 베트남에는 우리가 아는 뭐 랩비엣이라든가 킹 오브 랩 같은 프로그램 말고도 이런 좀 소규모의 랩 오디션 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디션 쇼에 이 래퍼가 출연을 해서 싱잉 랩을 하는데 번역된 가사를 한국어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가사가 너무 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바이브의 싱잉 랩을 이제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자주 만들었으니까 조금 익숙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생소하게 들리는 한국 힙합 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사가 너무 좋다. 되게 더리한 가사가 아니고 너무나 시적인 표현으로 막 그녀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갈구하는 가사인데 너무 멋있는 데다가 베트남 특유의 어떤 로컬 바이브라고 하죠. 그런 게 섞이고 와 이 친구 뭐지? 라는 이제 반응이 생기면서 버즈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응이 있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비엣 거너라고 불리는 이 래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급 효과가 제가 몇 년 전에 리액션 비디오에서 다뤘던 SOYTS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SOYTS 유튜브 틱톡 스타지만 비엣 거너는 래퍼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는 거죠. 요즘 그 스포티파이에 되게 바이럴 되고 있는 그 래퍼처럼 자 드디어 오디션 쇼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뮤직비디오로 몇 시간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피처링의 디그 더피. 더피는 알죠? 이분도 약간 오지격의 래퍼로 알고 있는데 그 타이비즈와 작업한 래퍼잖아요. 곡 제목은 칸나 드라마일라. 이게 해석을 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초가집이 있는 초가집이라고 나오거든요. 약간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가사를 보고 베트남에 전통적인 민요나 트레디셔널한 음악이 있다면 그런 가사에서 볼법한 거를 이 트랩 리듬에 깔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여러분들 뭐 감탄하면서 이 래퍼의 재능을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래퍼는 이제 뮤직비디오가 나왔기 때문에 해외에서 반응이 좀 뜨거워져서 베트남으로 다시 역으로 들어올 것 같은 느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핫 데뷔한 비엣 거너 티바이콘의 깐냐 트라마일라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켈레스 그랜토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1월 31일 데뷔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하루 빨리 뮤직비디오가 드랍이 됐거든요? 근데 비엣 거너라고 랩네임 지은 거 보면 거너를 되게 좋아하는 래퍼였나 봐요. 오케이 오 아니 이 듣도 보도 못한 멜로디에 세계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이거 뭐지? 이랬을 거예요. 어. 아 저는 몇 년 전에 한국의 키세이브 잊지마처럼 해외에서 바이럴이 될 가능성이 지금 좀 보이는 것 같아. 네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되게 싱잉 랩을 굉장히 토속적으로 뱉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와 한국에도 이런 바이브로 랩을 하는 래퍼가 있거든요. 머시베놈이라고? 한국어 사투리로 플로우를 만드는데 그게 굉장히 신선하고 촌스럽지도 않으면서도 되게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있어서
쇼미더머니에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4강인가 준승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머시베놈이 되게 인기 있는 래퍼가 되었는데 약간 머시베놈 같은 느낌으로 보고 있어. 근데 이런 트랙들이 인기가 있으려면 너무 트래디셔널하게 가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인터내셔널한 무드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둘 다 섞이니까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저 오랜만에 보는 슈프림 루이비통 베이스볼 저지 아니에요? 근데 훅이 너무 꽂혀. 돈이 되는 훅이에요. 오! 이런 훅을 돈을 벌어다 주는 훅이라고 하는 거죠. 전혀 촌스럽지 않고 신선해. 더피. 저 베트남 막 전통 식사 앞에서 이렇게 막 랩하는 것도 되게 신선해. 저희도 한국에서도 왜 베트남 식당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뭐 쌀국수집이라든가 뭐 분짜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사실 더피 같은 래퍼들이 영어 랩을 뱉으니까 이게 인터내셔널한 바이브와 트래디셔널한 바이브가 섞이니까 되게 재밌어. 일부 사람들이 뭐 스포티파이 같은 데서의 어떤 지금 바이럴이 크게 될 것이라고 예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오디션 쇼에 출연했을 때 영상 댓글 보면 베트남 분들도 많은데 해외에서 유입된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다. 바이럴이 돼서 해외 아티스트들한테도 많이 알려지고 랩네임에 아예 딱 비엣 거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제 거너랑 작업하는 걸 목표로 해서 세계로 나가야지.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키세이브의 잊지마가 바이럴이 되고 막 미국의 유명 래퍼들이 막 트위터에서 막 샤라웃하고 이런 거를 봤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한국 힙합의 어떤 유니크한 정체성으로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면서 한국 힙합이 이렇게 붕 뜨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제 그런 계기로 저는 봤으면 좋겠어. 베트남도. 저는 몇 번의 그 베트남 힙합이 세계에서 조금 주목을 받을 만한 계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가 저는 후드 사이퍼 영상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소화이티에이 막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막 자기가 막 그 시골 같은 데서 불렀던 어떤 트랙들이 되게 좀 그 인기가 되게 많아지고 막 해외 유명 래퍼들이 막 샤라웃 한 것도 봤고 다음은 비에거너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베트남 힙합의 기세는 제가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동남아에서는 일단은 가장 큰 시장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제 더 거기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세계로 나가야죠. 예, 월드와이드로 나가서 알려지는 거 말고는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노래가 좋아. 단순히 클럽에서 인기 있는 뱅어시스로 생각되어지기에는 좀 아까워요. 다시 생각해볼 부분들이 많아. 이 친구의 어떤 싱잉 랩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